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진미선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이어 중국의 리코노믹스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총리인 리커창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인 리코노믹스. 어떤 정책일까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8% 이상의 화려한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이 최근 5분기 연속 7% 성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신문 텔레그래프는 낮은 나무의 열매는 이제 다 따먹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중국은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돈을 푸는 경기 부양책이 아닌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제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인데요. 주요 개혁 대상은 산업, 금융, 재정, 세제, 행정, 거시 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금융개혁에 있어 그림자 금융규제에 대한 의지가 높은데요. 중앙은행의 엄격한 건전성 통제 밖에 놓여 있는 그림자 금융 때문에 부채가 아시아 경제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리 총리의 임기가 10년이나 보장되는 만큼 리코노믹스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코노믹스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중국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수출 여력이 줄어들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성장률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